그곳이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벌써 8개월째 베일에 쌓여있는 한 가게의 정체가 너무도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무서웠어요. 전화는 영어 편하고 하니까 오늘 안 해요 그러고 내일은 해요 그랬더니 알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가게 이름 자체가 책이라고 그게 마약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은어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수원 왕갈비 통닭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로 잘 알려진 영화 속 한 장면 같다는 그곳은 대구에 위치한 만나분식. 사람들이 그곳을 수상히 여기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자집인데 분식도 하는 것 같고 근데 가격이 말이 안 돼요. 피자 한 판에 63,000원? 가격이 좀 이상합니다. 유일한 피자 메뉴인 고구마 피자 라지 사이즈 한 판 가격이 와 이게 말이 돼? 63,000원. 무엇보다 석연치 않은 점은 이곳의 의아한 영업시간입니다. 하루 15분 동안 장사를 하지만 영업시작 10분 만에 마지막 주문을 받는 만나분식.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궁금한 이야기 Y에도 이곳의 실체를 알려달라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말지 중국어로 쳐서 한국어 번역하면 장단지라고 나옴. 종단지 말지 검색하면 담배 말던 종이라고 함. 도대체 여기 뭐 하는 곳임? 이건 또 무슨 얘길까요? 각종 커뮤니티에선 이 단말지를 둘러싼 의혹이 피어나고 있었는데요. 사장을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주소대로 찾아왔는데 만나분식이라는 간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기 분식이라는데 좀 찾으러 왔는데. 분식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데. 분식이라 하는데 그런 분식 있나 여기 안 되자. 분식이다. 이 가게만의 특별한 가격을 얘기하면 알아챌 누군가가 있진 않을까. 떡볶이도 1인분에 18,500원. 뭐 그리 비싸나? 피자가 63,000원이에요. 왜 웃으세요? 아 금액이 너무 두 분이 없어서. 대체 만나분식은 어디에 있을까? 한참을 헤매던 그때 주소가 어디 찍혔는데요? 주소요? 예. 주소는 여기 제가 모르고 여기 종합상가 요. 1층 맞는데 여기 맞는데 여기랍니다. 알고 보니 온라인 사진 속 만나분식의 간판은 가짜였습니다. 가게 안도 텅 비어 있었는데요. 먼지 엄청 쌓였는데. 하지만 여전히 영업 중이라는 사장은 지금 어디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을까? 이번엔 배달 어플을 통해 주문을 해봐야겠습니다. 순대 먹을래? 어, 순대 좋습니다. 피자도 먹으면 안 돼요? 추천 메뉴인 피자와 순대를 주문한 제작진. 결제가 진행 중이란 글을 보니 순간 아찔해집니다. 지금 식대로 10만 원이 결제된 거네? 이상한 거 오는 거 아니겠지, 진짜? 와, 나 떨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그때 어? 뭐야? 주문 취소됐어요. 어? 주문이 취소됐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 가게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었고 후기까지 적었습니다. 이곳에 음식을 먹은 사람은 누굴까요?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조폭이라는 얘기도 있고 마약상이다? 뭐 성매매다? 간판까지 그렇게 합성을 해서 올렸다는 건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 음식이 아니라 다른 걸 판매하는 건 아닐지 해가지고.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그 경찰들 찾던데 무슨 일 났어요? 언제 경찰이었어요? 아이고 이 토요일날 막 경찰 4개 넣고 난리 났었는데. 지난 주말 만나분식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겁니다. 마약? 그래 마약 때문에 왔다 갔는데 얘들이 아마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엊그저께 경찰 왔던 게 마약? 어,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서 마약. 진짜 당황스럽다. 생각해보면 순대가 인기 많이 받았어요. 순대에는 소금이 달려오잖아요. 거기다 마약 묻어오는 거 아닌가. 만나분식이 자리한 곳은 설비가 갖춰진 공간을 여러 사업자들이 나눠 쓰는 일명 공유 주방입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장사를 네. 집기가 들어온 것도 없고 분식한다고 이 사람이 계약만 하고 사람이 나온 거예요. 송 사장이 1년 전 이곳을 계약한 뒤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달이 수십만 원에 이르는 월세와 관리비를 내면서 장사를 하지도 가게를 비우지도 않고 있다는 송 사장. 우린 어렵게 송 사장과 전화 연락이 닿았습니다. 분식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네. 요거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그 지금 갑자기 그 병원 신세를 좀 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지금 사장님을 못하고 있어요. 네. 좀 잠깐 만나뵙고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기 내가 그 소빈 주머니를 차고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이게 1년까지 갈 줄 몰랐다니까요. 지난해 갑작스러운 병을 얻어 가게를 열지 못했다는 송 사장. 그는 음식값을 일부러 터무니없이 책정했다고 합니다. 아, 주문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가게 정보 보니까 주문 거래는 또 이루어진 적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아, 그거 주문 내가 내 폰으로 직접 그냥 주문한 거예요. 한 달에 두 건, 세 건씩 이렇게 그냥 주문을 해놓는 거예요. 그건 왜 하시는 거예요? 하고 그래서 당첨 시켜버려요. 전달보다 더블로 매출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 건강을 되찾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종종 자신의 카드로 음식을 결제하며 가게를 유지해왔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가짜 간판은 왜 만들었을까? 네, 그거 등록을 해야 등록이 된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7월달인가 8월달인가 이미지 등록을 하나 해야 된다. 간판 사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생이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럼 사장님은 지금 뭐 장사를 다시 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다리도 좀 그렇고 장애가 좀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 기회만 되면 찾아서 하고 싶은데 뭐 마땅히 앉은 자리에서 할 게 뭐 배달밖에 없어가지고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투병 생활이 끝난 뒤 평범한 일상을 그렸던 그의 계획이 여러 오해를 맞는 것 같다는 송 사장. 방송국에 제보한 내용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심스럽다. 요즘 워낙 이제 세상이 좀 흉흉하잖아요. 아이고, 그래 충분히 영화 때문에 그렇게 좀 오해할 소지도 있겠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는 이웃들에게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린 송 사장에 관한 뜻밖의 사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현재 서울의 한 카드 단말기 업체 대표로 등록돼 있다는 건데요. 우린 직장 동료들에게 그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대표님 맞으세요? 네.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모르겠는데. 안 나오신 지 좀 며칠 되셔서. 안 나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일주일 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1년째 투병 중이라는 그가 최근에도 출근을 했답니다. 우린 그에게 다시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그 뒤 송 사장은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배달 어플에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 직접 음식을 결제했다는 그의 주장도 확인해봤는데요. 업체를 등록했는데 주문이 계속 몇 달째 안 되면 퇴출 당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십니다. 그 업주님께서 그 노출을 원하시면 좀 노출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만나분식은 정말 뭘 위한 공간일까? 뭐 요즘은 이런 말딱하게 가짜 사업자나 두고 대출 받고 이런 그것도 비슷하대. 아, 대출 받는 게 이제 사업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업 자금 이런 거 뭐 증명 네. 자금 네. 이런 거 해가지고 이래 받는 것도 비슷하대. 분명한 건 하루 15분 터무니없는 가격의 음식을 파는 수상한 식당이 평범한 피자집도 분식집도 아닌 게 틀림없다는 겁니다. 의문을 풀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바로 송 사장인데요. 그런데 취재가 끝날 무렵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포집이 들어가는 회사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내가 남의 가게에다가 포습이 설치하고 실험 테스트를 했는데 가게에서 짜증을 내더라고. 손님 오고 방해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게를 하나 만든 거예요. 남의 가게에다가 뭐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뭐 교통사고 이야기며 뭐 소변줄. 그러니까 자꾸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자꾸 내가 거짓말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진짜로 그 가격은 왜 그렇게? 그건 이제 주문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떡볶이 처음에는 4,500원 그러니까 실제 주문을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